탄소 중립은 사실 먼저 온실가스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온실가스는 사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고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레독스 흐름 전지 같은 경우는 그 제조 공정이나 다른 과정들에 이산화탄소나 다른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숨은 진주이고 제가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레독스 흐름 전지 시험 인증 센터를 건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레독스 흐름 전지는 간단히 산화와 환원 반응이라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그런 원리의 흐름 전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독스 흐름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ESS에 가장 쓰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독스 흐름 전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이게 에너지 효율을 확 낮춰서 도출력을 낼 수 있는데 레독스 흐름 전지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자동차나 이런 것보다는 ESS 같은 랜드에 설치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레독스 흐름 전지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화재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걸맞는 전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사용 후 전해액을 100%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또 이 전해액을 교체만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ESS 마켓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14조 규모에서 2024년에는 38조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이런 레독스 흐름전지 시험 인증센터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많이 요구가 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시험을 주로 했어야 돼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제품 개발이 지연이 된다든지 일정이 저희 레독스 시험 인증센터가 국내에 지어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레독스 흐름 전지를 구축함으로써 ESS 시스템 구축 비용의 30%를 절감할 수 있고 이후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